윤지 선수. 왜냐면 사실 그래. 우리 윤지 선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야망이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저 배지를 보면 뭔가 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 있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저는 행복한 먹방을 뛰어넘은 감동적인 먹방을 하겠습니다. 오, 감동적인 먹방. 근데 사장님이 만약에 튀셔가지고 감동을 못 느끼시면 혹시 어떡하죠? 사장님이 저에게 감동을 못 느끼신다면 그건 사장님의 문제입니다. 사장님의 문제입니다. 스타디움에 과장님과 지금 맞짱을 떴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내가 감동을 때렸는데 그거를 못 느끼면 그건 과장님의 네. 책임이다. 그거는 뭐 사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약간 이렇게 가네요. 사장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에머지는 못하고. 제가 볼 때 첫 번째 행복한 맞짱의 최대의 수혜자는 제가 볼 때 김태균 선수입니다. 왜요? 부부 사다가 김마다 그리고 김포마를 가져갔어요. 푸드코마. 지난 한 주에는 그동안에 제가 쌓아 올렸던 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게 왜? 되는 계기가 왜?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예,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감칠맛이 참 좋습니다. 감칠맛이 먼저 툭 치고 들어왔다가 매콤한 맛으로 싹 빠졌다가 개운함이 탁 잡아줍니다. 가장 어려운 맛이 사실 감칠맛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왜 먼저 하세요? 어, 두 분 또 가까이 앉혀가지고 오늘 네. 아이고요. 뭔가 대리 같네요.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크게 보이네? 뭐야? 오늘의 주인공 입장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주인공 해물집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좀 말이 없는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미 선수. 매운맛에 약한 우리 아미 선수가 완벽한데 예, 일부 저 맵찔이. 맞습니다. 아, 아미 맵찔이였어요? 맵찔이야. 맵찔이야. 근데 다른 선수하고 달리 이제 우리 아미 선수는 이제 그 에어라이스를 말아가지고 맞습니다. 좀 종화시키면서 이제 아니면 그래서 생각보다 좀 느린 거구나. 네. 와. 죄송한데 그 마요네즈 좀 조선수 좀 주면 안 될까요? 땀을 너무 흘려요. 예. 매운맛 좀 중화될 수 있게 마요네즈 좀 주세요. 아니 지금 양쪽에서 우리 조선수 그리고 김선수 온 몸에서 지금 온천이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오늘 옷을 좀 너무. 날이 많이 따뜻해졌는데 오늘 옷을 좀 너무. 제가 볼 때 코마 한 5분 남았습니다. 아, 오늘은 좀 빨리 오겠는데요. 운동선수 시절 때가 그립죠. 와, 너무 그립죠.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환호를 듣던 그 시절은. 방송 만만해 보다가 지금 콩고 나가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김속사, 김속사 왔습니다. 카메라. 자, 김낙지, 김낙지. 자, 김낙지 들었어요, 김낙지. 와! 와. 야, 죽은 소도 살린다는 낙지입니다. 죽은 소를 살려요? 죽은 소를 살... 쓰러진 소! 쓰러진 소! 죽은 소를 어떻게 살려요? 김착각! 어쨌든 낙지! 낙지! 이야, 짱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야, 짱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굿! 굿! 아... 사랑합니다. 이야, 짱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굿! 굿! 조선수 아직 괜찮으신가요? 멀쩡합니다. 네. 네. 오늘 조선수 컨디션. 주먹밥을 만들고 있어요. 주먹밥을 만들고 있어요. 주먹밥을 만들어서. 네, 마지막 1분인데, 1분, 아니, 11분 남겨두고 있는데? 너무 큰데, 너무 커. 우와, 저 너무 큽니다. 너무 큰데, 너무 커. 우와, 저 너무 큽니다. 너무 커, 저 조금 더, 조금. 몇 가지 물어, 몇 가지 물어 보세요? 아니, 저 선수. 뭐 세수를 하신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조세수 씨? 조세수! MVP도 좀 하고 싶습니다.
MVP도 누마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묻었어요? 몇 가지 묻었어요? 아, 여쭤. 아, 같은 팀 맞죠? 챙겨드리기 힘들어. 왜? 뭐야? 닦아주면 플러팅이 돼. 자, 카운터 10초 드립니다. 10, 9, 8.